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뉴스입니다. 통일을 비전으로 삼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마련된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바로 지저스 아미 캠프인데요. 참가한 청소년들은 다른 부대 프로그램 없이 기도와 예배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최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고등학생 대상 여름 캠프 지저스 아미의 일곱 번째 여정이 지난 6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비전을 품고 2012년 200명으로 시작한 캠프는 매회 참가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85개 교회에서 1,200여 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지저스 아미 운영위는 일곱 번째 캠프의 경우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기존 4박 5일에서 하루 더 짧게 기획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오락이나 자유시간 없이 오로지 예배와 강연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캠프 기간 동안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되고 예배 참석 시 단정한 복장을 갖춰야 하는 등 엄격한 7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군대, 지저스 아미가 될 것을 다짐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캠프는 다니엘서 1장 8절과 20절의 말씀을 주제로 선지자 다니엘과 같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다니엘 리더스 스쿨의 김동환 교사는 21세기 다니엘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강연을 전했습니다. 김 교사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의 일화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공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나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완전 바뀌잖아.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너희들 그런 하나님을,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캠프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고 미래의 비전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대답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 게 이번 기도 제목이에요. 진로가 아직 확실하지 않고 커서 뭘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 지금 그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 왔어요. 저번 6차 때는 제가 비전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계속 비전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 7차 때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주님을 그냥 즐기다 가고 싶었어요. 캠프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며 북한의 현 상황과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교수의 인도로 순결 서약식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순결 반지를 나눠 끼고 혼전 순결과 배우자에 대한 정절을 맹세할 예정입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미래 한국의 비전을 세우고자 마련된 지저스 아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배우며 올여름 한층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